자, 같이 스파이크 소모 과감하게! 와! 자, 스파이크 서브가 나옵니다. 자, 오! 와, 이거는. 여기는 판천전 축구장입니다. 잠시 후, 알리와 이노키, 레알 마드리드 대 바르셀로나. 모든 세계의 대결을 능가하는 세계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바로 최고의 창과 최고의 방패의 대결. 문성민의 초강력 스파이크냐, 김병지의 슈퍼세이브냐. 배구와 축구의 자존심을 건 한판승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총 10번의 기회가 있는데요. 과연 문성민 선수가 더 많은 스파이크를 성공시킬 것이냐, 김병지 선수가 더 많이 막아낼 것이냐. 최종 승자의 이름으로 자생한방병원을 통해 한국 메이크어위시 재단으로 300만원이 기부되겠습니다. 패자에게는 참고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패자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구 선수의 최고의 스파이크 속도는 축구의 강슈터의 슈팅 속도와 유사하게 나오기 때문에 김병지 선수에게도 상당히 어려운 도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장됩니다. 오, 정확하네요. 네. 자, 김병지 선수 입장에서는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이 평상시에 경험해봤던 구질이 아니에요. 위쪽에서 내려꽂는 구질. 그리고 게다가 모서리 쪽으로 파고드는. 자, 저 정도면 뭐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시도. 오, 지금은 너무 정면이었어요. 네. 참고로 저 죄송해가 늦었네요. 저 한중입니다. 네 번째 시도입니다. 아, 지금도 역시 정면. 네. 자, 오, 지금은 네, 이거는 김병지 선수가 예측을 했네요. 문성민 선수의 자세를 어느 정도 지금 파악을 하고. 오, 이제 문성민 선수 이번에는 좀 부담이 됩니다. 자, 전 세계 배구계의 명예가 있습니다. 스파이크 서브! 아, 지금은 들어가기만 했다면 이거는 김병희 선수가 손도 못 댔는데, 자, 스파이크 서브를 하다 보니까 정확도가 조금 떨어졌어요. 멋있다. 아, 김병희 선수 어부질이 그냥 멀었습니다. 아, 그렇죠. 네, 문성민. 자, 역시 처음에 잘 됐던 방향으로 계속 시도하는 것도 괜찮아요. 알아도 저 김병지 선수가 맞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자, 오! 네, 문성민 선수. 자, 역시 이 세계 배구의 자존심을 지켰어요. 네, 이렇게 되면 또 승부는 모르죠. 자, 문성민 선수 이제 여러 가지 구질에 대한 생각이 있을 거예요. 자, 스파이크 서브가 나옵니다. 자, 오! 와, 이거는. 자, 스파이크 서브가 나옵니다. 자, 오! 와, 이거는 잘 치고 잘 막았습니다. 네, 지금은. 자, 이제는 김병지 선수가 일단 반타작에 도달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문성민 선수 과연 어떤 승부를 보여줄지. 자, 다시 스파이크 서브 과감하게! 와! 자, 다시 스파이크 서브 과감하게! 와! 과감했네요. 지금 이 상황에서의 스파이크 서브는 챔피언 결정전 5세트였다고 치면은 이 실책을 감수하고 하는 거거든요. 네. 과감했습니다. 5대4까지 도달했습니다. 자, 김병기 선수는 한번 막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도전. 과연 기부금은 누구의 이름으로 가게 될 것인지. 갑니다! 오! 갑니다! 네. 아, 지금은 너무 완벽해서요. 네, 김병지 선수도 지금 넘쳐 웃음을 터뜨리고 있어요. 네, 이거는 정말 막을 수 없었어요. 자, 이렇게 사이좋게 5대5의 승부가 되면서, 자, 이러면은 기부금 누구 이름으로 가는 거죠? 아, 두 분의 이름으로. 네, 김병지 선수, 문성민 선수 사이좋게 이렇게 또 좋은 일에 기부를 하게 됐습니다. 아, 이렇게 또 좋은 행사에 중계를 맡게 돼서 저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돼 있는 거는 될 수 있는데. 자, 낙차 혹시 어떻게 맞추는 멘트는요? 어떻게 할까요? 고마워져가지고 제가 더 부담되는데요. 막 옆으로 쳐야지 프레임. 그러니까 무슨 지금 땀 흘리고 계시는데 지금.
그 알파고랑 하고 난 뒤에 네. 내 공이 다 있는 것처럼 아. 나도 떨어지는 공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좀